사실은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림을 얘기할 때 자꾸 도라고 결부시키기 시작했어요. 소위 그 그림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한게 아니라 가격에 대한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그림에 대해서 가치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남이 얼마짜리라 그러면 아, 비싼 건 다? 어휴. 싼 거는 피식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 작가들도 보면은 어차피 안 팔리는 그림. 그림은 값 물어보는 사람이 많지 직접 사는 사람은 값 물어보는 사람이 한 10만 명 나와도 사는 사람 한명 생길까 말까 합니다. 시장 가서 그러면 혼납니다. 가격만 물어보고 자꾸 지나가면 시장 아줌마한테 혼납니다. 왜 사지도 않을 거 자꾸 응? 그러냐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차피 안 팔리는 거 값이나 두둑히 불러보자. 그래서 그냥 흔히 말해서 우리가 부르는 가격, 호가라고 합니다. 호가. 호가는 뭐 10억, 20억, 30억 막 이럽니다. 거기 뭐 어차피 안 팔리는 거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비싸게 불렀다고 누가 욕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 사람은 내가 100원을 불러도 안 사갈 사람이고 1,000원을 불러도 안 사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세게 부르면 야, 저 사람 대단히 대가인가 보다.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죠? 진짜로 우리가 루이비통 백이 이쁩니까? 아름답습니까? 들면 품위가 있습니까? 에르메스가 그렇습니까? 그죠? 에르메스를 들어줘야 내가 나의 비교적 허한 나의 가치가 에르메스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단 말이죠. 내가 좀 올라간단 말이죠. 그림도 어떤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림을 왜 사겠습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습니다. 그림을 왜 살까? 다폼 잡으려고.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우리 예전에 70년대에 제가 그 서울 법대 뒤에 살았거든요. 어머님이 맹모 삼천지교를 아주 그 맹신한 나머지 그래서 서울 법대 뒤에 제가 살았어요. 그 동네가 그래도 그 버듯한 2층 양옥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집집마다 다 서재가 똑같아요. 그 웅진의 윤회장님이 파신 브리테니커 사전, 그 다음에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 그 다음에 철학대사전 정도. 응? 그래가지고 삼중당문고하고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죠. 그게 세트로 팔리던 시절이니까 책장째 벽에 전체로. 그리고 저쪽 벽에는 이제 스킬자수라 그래가지고 사슴이 뿔 달고 있거나 아니면 그이저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장식적인 그림으로 많이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스킬자수입니다. 스킬자수 여기 되게 보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에? 이렇게 빼는 거 에? 그게 우리 그 문화입니다. 그게 우리 문화. 그러니까 그 시대엔 그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테레비가 그걸 차지하기 시작하죠. 몇 인치짜리 얼마나 좋으냐. 소위 요즘처럼 뭐풀 HD에 어쩌고 저쩌고 되면 테레비한테도 엄청나더라고요. 거기다가 오디오로 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즘은 이 흔히 말해서 그 평당 2천 넘어간다는 아파트를 가보면은 벽에 그림을 걸 수가 없습니다. 대리석을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는 건설업자들한테 뭔가 좀 짜웅으로든가 뭐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이지 이게 응? 그림 장사도 좀 먹고 사는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요즘에 와가지고는 미술 시장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유 있어서 그림을 사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요즘 사세요. 요즘 사면 아주 허락에 사면서 요즘 일식집에 가면은 대접받는다면서요? 응? 회 먹으러 가면 대접받는다면서요? 그것처럼 요즘 화랑가에 나가면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림 사러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개는 그림이 묘하게 이 재벌과 연관이 돼 있다든가 또는 뭐 비자금 조성, 뭐 페이퍼 컴퍼니. 나는 그래서 상자 접어서 그 홈리스들이 상자 접어가지고 왜 지하철역에서 자잖아요. 그런 거를 페이퍼 컴퍼니라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그래서 미술의 어떤 그 순기능이나 본질적인 기능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옛날에는 집이라는 게 사는 집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잖아요, 아파트가. 그것처럼 이렇게 가치가 전도되거나 오도돼가지고 완전히 묘한 데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주제비가 좀 안 돼가지고 똑같은 아파트에, 한 아파트에 근 25년째 살고 있는데, 자, 변들이 아파트, 동네선 저를 다 알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 가끔 뭐 텔레비전 하고 제 프로그램도 옛날에 있었고, 맨날 다 하는데,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거의 나를 범법자 취급을 해요. 응? 곧 수갑 차고 갈 사람처럼 쳐다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물어요. 방송에서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전시집에서 이게 나왔다는데 그게 얼마요? 뭐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림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가 점점 아파트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재산 까먹는 수단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아파트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단순한 집에 그런 기능으로 찾아가듯이 아마 그렇게 찾아가지 않을까, 그림도. 사실은 미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내가 왜 그려야 돼? 미술대학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왜 그려야 돼? 그 제가 가끔 이제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 소위 대한민국에서 공부 좀 잘했다는 사람들, 뭐 사법연수원이라든가 저 외교안보교육원이라든가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이라든가 뭐 S그룹의 뭐 연수원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합니다. 뭐 대기업의 간부들만 모아놓고도 강의를 하고. 근데 미술을 강의를 요즘은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뭐 문화융성시대 이전에 이미 뭐 한 10여 년부터 문화 깔아야 이게 뭐 좀 사람 대접 받습니다. 어디 가서도 뭐 고호 얘기하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뭐 흔히 루브르, 아 그래 내가 그 출장 가갖고도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내가 짬내서 그 루브르 들렸다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하신 얘기입니다. 본인의 문화적 그 관심사와 취향과 그 우아함과 고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루브르를 한 2시간도 안 보고 옵니다. 그죠? 그 루브르를 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료만 버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는 교육만 받았지. 그래서 되게 공부 잘한 사람들한테 가면은 이 강의를 하러 가면은 전부 저를 왼수 쳐다보듯 합니다. 왜냐하면 미술 성적 때문에 전교 1등을 놓쳐봤던 쓰라린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대개는 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근데 저를 째려다봅니다. 이게 미술이. 근데 이제 미술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미술 그러면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뭐 여성분들은 내가 연극을 갔었을 거고, 어쩌다가 우아하게 뭐 남자친구를 데이트라도 할 아침엔 호죽 오갈 데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화랑하고 미술관도 구분을 못하면서 어쨌든 그림 걸린 데를 가요. 그래야 또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뭐 어디 맥주집 가는 것보다는 음악 감상실을 가고. 그래서 옛날에는 왜 명동의 음악 감상실들이 제법 장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던 시절에 그래도 약간의 척, 우아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하던 시절, 그때는 그게 또 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실력으로 그림을,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배운 실력으로 보는 그림은 딱 인상파 이전 그림입니다. 고전주의 이전 그림들, 잘 그린 그림들, 뭘 그린 그림들, 뭘 보면 아 저건 뭐 그렸다 알 수 있는 거, 이런 그림들. 흔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아니면 전교에서도 2학년 내에서 그림 제일 잘 그리는 애 있잖아요. 그죠? 걔는 볼펜 가지고 끄적끄적 했는데 금방 교장 선생님 되게 웃기는 모습을 딱 그려놓고 그래. 걔 실력 있는 거 그림. 야 너 미대 가야 되겠다. 근데 그런 애들이 미대를 못 가요. 재주만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처의 미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미술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 나오실 때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오실 때, 아, 오늘 그래도 저녁에 날씨가 좀 싸늘할지 모르니까 머플러를 하나 둘러야 되겠다. 머플러를 내가 오늘 웃도리가 저고리가 어떻고 바지가 어떻고 이러니까 아 머플러를 뭔 색을 매야 되겠다. 물론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그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딱 소위 코디를 해요. 코디를. 이게 언제 바뀐 줄, 이런 코디가 언제부터 가능했냐면 칼라 텔레비전 방영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게 문화가 바뀐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칼라 텔레비전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그 당시에 버스 차장들이 딱 보고 대학생과 나이는 똑같은데 직장 다니는 여성을 딱 구분했잖아요. 공순이와 학교 가는 친구를, 그죠? 딱 구분해냈잖아요. 그게 이 복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옷 입은 차림새에서. 근데 칼라 텔레비전 하면서 그게 싹 나왔고, 칼라 텔레비전 나오면서 색조 화장이,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세계적인 화장품이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칼라, 전두환 대통령이 저 돈 안 낸 것도 좀 있지만, 그 칼라 텔레비전은 정말 잘한 거예요. 이 볼터치하고 이런 색조 화장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HDTV가 나오면서 화장이, 색조 화장이 없어지고, 이제 뽀샤시하게, 그죠? 잡티 없애는 화장으로 갔어요. 그죠? 기초 화장에서 색깔 있는 화장을, 옛날 같이 막 여기 핑크색으로 볼터치하고, 그죠? 이거 없어졌단 말이죠. 이게 다 미술이라는 것도 그렇게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에서 성남론이 그렇게 크게, 성에 대한 얘기가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게 제가 보기에는 주병진의 제임스 딘이에요. 팬티 선전. 그 전까진 팬티 얘기를 내놓고 드러내놓고 안 했단 말이죠. 못했어요. 그런 게 부지불식간의 인식의 변화예요. 그런 것들이 다 미술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옷 입고 나오시면서도 다 나름대로 색깔과 이것저것을 다 생각해서 입고 나오셨다니까요.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나온 사람 없습니다. 물론 뭐 거울이 깨졌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술은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을, 동사, 움직이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비싼 식당에 가면 맛있게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걸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비싼 식당 가면 제가 그랬죠. 의자, 냅킨, 포크, 나이프, 아니면 수저 젓가락, 그죠? 또 테이블 세팅, 직원들의 그 복장, 메뉴판 껍데기, 메뉴판 안에 내용물 디자인, 이렇게 다 미술이에요. 비싼 식당에 갔을 때는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전 뽑으란 얘기가 과식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즐기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미술평론을 하다 미술평론가들이 이게 좋아요. 그 그림을 보고 말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보고도 그 맛을 되게 맛깔나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미술평론가들이 늙으면 음식평론가가 됩니다. 대개는. 그리고 평론가란 직업이 대개는 얻어먹는 주특기입니다. 돈 내는 주특기가 아니라. 근데 얻어먹는 주특기들은 대개는 좋은 걸 얻어먹습니다. 되게 관공서,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서 뒤에 가면 늘 맛있는 식당이 있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응? 저 삼성전자 뒷골목에 가보세요. 맛있는 식당 없어요. 그 검찰 뒤나 경찰 뒤에 가는 게 훨씬 맛있는 식당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즐기는 거죠.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런 거 보라고. 근데 우리는 되게 밥 먹는데 20분도 안 걸려. 아무리 비싼 식당 가도 아 빨리 안 나와. 이러고 그죠? 승질 벅벅 내면서. 그러려면 그 식당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까지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볼거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갖다 보여주길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관찰을 해라. 그 다음에 이게 예술행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남이 만들어낸 것을 좀 눈여겨봐주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놓은 것. 타인에 대한 존중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림 보는데 몇 분 걸리세요? 한 점 보는데. 제가 보기에 아는 사람 그림에는 한 25초에서 30초. 이름 모르는 작가는 5초, 3초에서 5초. 그죠?
그러면서 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 나는 그림 볼 줄 몰라. 그죠? 모른다는 거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음악 들을 때하고 그림 볼 때예요. 그죠? 어디 가서는 남들한테 망신스러울까 봐 모른다는 말 잘 안 해요. 되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게 문제지. 근데 미술하고 음악은 모른다고 해도 크게 하자가 없어. 근데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세상이 갑자기 바뀌었죠. 응? 그 뭐 미술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척하고 뭐 화가 이름 몇 대고 뭐 이래야 이제 응?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래 보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그 저희 선배가 그 쓴 책 제목이라서 내가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아는 것만 봅니다. 내가 모르는 건 안 봐. 응? 그래서 고객 무슨 무슨 전시하면 응? 죽으라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압니까? 그죠? 타이티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사실은. 응? 걔가 건들건들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걔가 원래 남미에서 자랐어요. 응? 뭐 이런저런 중요한 거는 걔가 또 중요한 거는 걔가 무슨 뭐 남미에서 자라고 타이티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그림에서 내가 뭘 느끼느냐의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 그림을 보고 느낄 겨를이 없다 보니까 친구한테 예, 고객이 말이야. 응? 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설명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광주 비엔날레도 만들어 봤지만 블록버스 전시회의 원조입니다. 95년도인가 6년도에 97년도인가에 제가 덕수궁 미술관을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인수하고서 덕수궁 미술관에 처음으로 제가 만들었던 전람회가 오르세이 미술관 전람회입니다. 그리고 프롬 피카소 투 백남준이라는 전람회도 제가 만들었었고 그래서 지금도 프롬 투 그 저작권을 나한테 달라. 어? 왜 니들 그런 거 막 쓰냐 뭐 이러고 가끔 농담도 하는데 대개 그런 전람회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유 얘 내가 올세이 갔는데 좋은 건 다 빠지고 이상한 것들만 왔다 얘 이래요. 그분이 본인이 올세이를 갔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표를 사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오르세이 갔다 온 여자 니들은 못 갔다 온 여자들 이걸 딱 이 편갈르기 이럽니다. 되게 재밌어요. 미술관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 어? 근데 여러분들은 오르세이 미술관을 딱 한 번 가보면 나는 옛날에 가봤어. 밥도 한 끼 먹고 말지.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저녁 안 먹을 겁니까? 그림도 바뀌어요. 올세이 안에 있는 것도. 어? 집은 그대로지만 들어가보면 그림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때마다 가야 돼요. 파리를 갈 때마다. 어? 근데 나 가봤어. 그 MB 대통령도 루브르를 딱 한 번 가보신 거예요. 그때 현대건설 사장할 때. 응? 네. 자주 가야 됩니다. 바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유심히 보면 보입니다. 그림 하나에 최소한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림 볼 때 남들이 그림 거는 사람이 거느라고 못 받고 수평 잡고 이 시간만큼만 좀 봐줘라. 어? 근데 그렇게 안 봐요. 휙 지나가니까 안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 저 시장 보러 가가지고 휙 지나가면 어? 싸고 맛있는 사과, 싸고 맛있는 배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죠? 천천히 들여다봐야